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자, 이번에는 이번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또 하나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영화 미나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나리 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네요. 네, 네. 예, 미나리. 자, 미나리, 리 아이작 감독의 영화죠. 미나리. 미국에서 미국의 이민자들 얘기를 한 영화입니다. 스티브 연, 한일이 주연이었고요. 윤여정 씨가 조연으로 출연을 했죠. 이제 화제가 된 부분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선 이 영화가 지금 뭐 골든글로브상 후보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더 큰 화제는 이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가 아니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랐다는 점 때문에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미나리 영화가 근데 지금 골든글로브 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면서 이게 지금 한창 핫한데 그 전부터 이 굉장히 큰 영화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는 거지 그 전에 정말 무수한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이제 알려지고는 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윤여정 씨가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골든글로브 상은 워낙 큰 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골든글로브 상이 또 어떤 상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1943년에 설립된 헐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HFPA 약자로 이렇게 쓰고요. 헐리우드 포린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헐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가 1944년 우리 아직 일제강점기 시대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영화라든가 TV 프로그램 관련한 시상을 해오고 있는 상입니다. 이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라는 건 세계 각국의 신문하고 잡지 기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든글로브상은 이 협회 회원 90명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이 아카데미상 그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이 골든글로브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작품들이 아카데미상에서 또 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거의 이렇게 좀 쌍둥이처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올해 작품상 누가 받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골든글로브상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골든글로브상 베스트 외국어 영화상은 누가 받았는지 아시죠? 기생충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년에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고 연이어서 연이어서 올해는 또 한국인이지만 어쨌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소름 돋았어 근데 갑자기요 그래요 연이어 이 두 해를 이 같은 부분입니다 외국어 영화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노미네이트 된 게 되게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는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한국에서 제작됐고 한국말로 제작이 됐고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이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작사가 우선 미국이에요. 그 영화사가 이 미나리를 제작한 영화사가 미국 그 누구죠? 브래드 피트가 운영을 하는 여기가 플랜 B라는 제작사가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이삭 감독이 미국 사람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연 배우가 미국 사람이에요. 스티브 연. 그렇죠? 그 다음에 100% 촬영 장소가 미국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다 전체가 영화가 촬영이 됐어요. 그럼 어느 나라 영화겠어요? 미국 영화네요. 미국 영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느냐. 사실 골든글로브상 작품상은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상인데. 네. 근데 작품상에 못 올라간 이유. 여기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골든글로브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체 대사의 최소 51%가 영어가 아니면 골든글로브 시상식 전 12월 말로부터 직전 14개월 사이에 제작 국가에서 처음 개봉된 장편 영화에 한해서만 작품상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영화 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51%는 넘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말로 제작이 됐는데 51%가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품상 후보가 아닌 최우수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션 된 거예요. 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저 사실 그 영화 보면서 그냥 한국 영화라고 보고 생각하고 봤지 미국 영화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미국 영화인 거예요. 미국 감독이 미국 제작사와 미국 장소에서 그러네요. 여기서 찍은 영화인데 이거를 외국어 영화라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날 지난 3일에 이제 골든글로브가 이제 그 노미네이트 작품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되자마자 뉴욕 타임스가 그날 바로 기사를 냅니다.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민자 가정에 관한 영화로 미국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에서 촬영하고 미국 회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면서 굉장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걸 주목을 하게 됐는데 이게 더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바스터즈 영화라고 아세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이 영화를 제가 사실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제가 마스터즈 이 영화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타란티노 감독의 특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아는 바람에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영화거든요. 이 감독의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 저기 유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사살, 학살되는 그 유태인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 영화는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 전체 영어 대사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프랑스어하고 독일어로 촬영이 됐어요. 독일어하고 프랑스어가 대부분이 나오고, 영어는 30% 정도.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에서 촬영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직접 등장하는데 거기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네, 그걸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10년도거든요. 이때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라갑니다. 이 영화가. 근데 그때는 가능하고.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래요? 인종차별이에요? 그런 거죠. 어머. 만약에 그 당시 타란티노 감독이 아니라 만약에 동양인 감독이었다면 아마 못 올라갔을걸요? 아 가슴 아프다 갑자기. 같은 미국 사람이 같은 미국 땅에서 미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됐겠어요?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anyway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또 근데 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동안 사실 인종차별에 대한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백인 일색이다. 모두 백인들만 상을 받는다. 이래서 사실 그런 비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흑인들한테도 상을 주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 그 시절에 사실 배우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목소리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 당시에 사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이 작품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라갈 텐데 이제 그래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점쳐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골든글로브상이 너무 인종차별적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미국 내에서 막 들끓고 있기 때문에 봐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하면 안 돼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쩌면 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윤여정 씨 그 조연상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의 덕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외에도 미국 배우 조합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앙상블상은 뭐냐면 앙상블상은 전체 출연 배우들에게 다 주는 상이에요. 네. 그리고 여우 조연상 윤여정 씨가 노미네이트 했고요. 남우 주연상 스티븐 연두. 네, 그래서 총 3개 부문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그런 뭐 외국 영화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기 네. 때문에 이것도 되게 지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미국 배우 조합상 사그. 예. 아, 사그라고 발음.
스크린 액터스 길드 어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기생충도 여기서 상을 받았어요. 앙상블상 받은 거 있고요.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스카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뭐 그다음에 지금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영화제에서 무려 20관왕 상을 그 정도로 받았어요. 멋있다. 예,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윤여정 씨 그래서 미국의 그런 시상식에서 인터뷰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멋있어요. 예. I'm not the serious person. 너무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굳이 막 좋은 발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문법이 아니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영어로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에. 모습들이 봉준호 감독도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렇죠. 되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골든 글로브상은 2월 28일 일요일에 열리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배우 조합상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일요일이고, 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4월 25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2월, 4월 달 되면 이 미나리가 과연 어떤 상을 받을지 되게 이름대로 가겠죠, 뭐. 잘 자라겠죠. 미나리. 네. 아무 데서나 네. 물만 있으면 자라는. 그렇죠. 잘 되겠죠.